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야당 수사는 정치 수사입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가장 성실하게 복무한 것이 판검사들입니다. 유대인 탄압은 법률에 따라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법을 따라서 판검사들이 나치에 복무를 했습니다. 부디 그 법원이라도 이 법기술자 검찰이 자행하는 정치 행위에 동조하시지 말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혹시 판결문 읽어보셨습니까? 판결문은 안 읽어보고 요약된 요지만 읽어봤습니다. 네. 그 당시의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에 대한 판사 사찰 관련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감찰 방해 부분이 에 대한 그 중대 비위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는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2심에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판단하시지 않은 것은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시면서 실체 판단은 안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차마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검사징계법 17조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차 심의기일을 지정 변경하거나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로 지정한 행위, 이것이 심의에 관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 절차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저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심의가 무엇인지. 존경하는 서울고법원장님, 심의가 한글 뜻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잠깐 사전적인 용어가 나왔는 네. 봤습니다. 네. 심의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심사하고 토의한다고. 네, 심사하고 토의한다입니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로 지정한 것이 저는 심의라고 본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관여한 것입니까?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법원에서 저는 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소심 법원을 존중합니다. 저 법원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법무부는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했고 2심에서는 징계 절차가 저 심의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반대의 판단을 했으면 상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포기해서 저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사찰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방해하고 중대한 사건에 감찰을 방해한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1분 더 네.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서울고등법원이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된 원고 에 대해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저는 그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하고 권력 앞에서도 그것이 서슬이 시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사를 사찰하고 그 문건을 전달하게 한 검찰총장,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조금도 없는 총장, 그리고 중대한 범죄,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내부 비위에 대해서 엄정해야 되는, 그런데 감찰을 방해한 검찰총장의 비위를 저렇게 그냥 그 덮어둘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 법원장님께서 읽어보시고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